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얼 펜티엄 머신인 리브레토라는 미니 PC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알리에서 미니 PC 386 머신을 판매를 하고 있길래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핸드 386이라는 머신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스를 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과 충전기, PS2 마우스와 키보드, VGA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커넥터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본체를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생각보다 깔끔한 외형인 것 같고요. 영상에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단 부분에는 별도의 각인 같은 그런 표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6 CPU 코어라는 표시와 야마하 그리고 윈도우, MS-DOS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현재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벗겨내면 아무래도 전원 버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벗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전원 스위치가 있게 됩니다. 전면에는 이제 일단 와이드 액정을 사용한 그런 LCD가 존재하고 있게 되었고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스피커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키보드가 있게 되는데 키보드를 눌렀을 때 감각은 전자계장기와는 유사하긴 하겠지만 좀 누르는 감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좌측면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대용이 되는 CF카드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되어 있는데 USB 기기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하드디스크로 컨버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는 충전용 포트가 있게 되겠고요. 우측 부분에는 아까 전에 별도에 포함이 되어 있던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VGA 출력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 그리고 외장형 카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포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매로 판매가 되고 있는 어댑터로 사용을 해야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어폰 포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을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전원 넣어볼까요? 띵이 되고 있고 현재 배터리 표시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전원이 들어왔을 때 현재 화면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부팅이 되면서 조금씩 화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톨되어 있는 OS는 DOS가 인스톨되어 있는데 플러스로 이제 윈도우 95도 이렇게 인스톨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부팅이 되는 것은 MS-DOS 7.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볼까 합니다. DIR 해볼까요? DIR W 포함되어 있는 파일은 일단 뭐 게임이 있네요. 도스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386 PC다 보니까 그렇게 고성능 게임들은 구동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같고 윈도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도스에 관련된 이런 파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게임 폴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자, 랩터라는 게 있고 트리안, 울프, 3D, 울펜슈타인 같죠? 둠이 있고 팔이라든지 아니면 SBVGM, C2라고 되어 있는데 도스 게임에서 C라고 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임 뭐가 있죠?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실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랩터라는 게임이 실행이 되었고 방향키로 조정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각종 키는 이렇게 조작이 안 되는 거 보면 별개의 자, 숫자키 쪽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이런 키보드로 조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나가고 있네요. 자, 이번 티리안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깔끔한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좋은 것 같고요.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 슈팅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슈팅 버튼은 스페이스 버튼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울프 3D라고 해서 아무래도 울펜슈타인이겠죠. 울펜슈타인이 되겠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둠이 되겠고요. 둠을 실행을 봤습니다. 잘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현재 이렇게 느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데요. 386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화면 옵션을 좀 조정을 해볼까요? 마이너스였나? 화면 크기를 조금 줄였을 때는 아직도 좀 느려진 그런 느낌이죠. 더 줄여볼까요? 화면 크기를 조금 줄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될것 같긴 한데, 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버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옵션에서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옵션 쪽에서 그래픽 옵션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로 낮추게 되었고요. 로우로 낮춘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을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게임은 이제 중국어로 표시가 되는 그런 게임이었고 하나는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2라고 표시가 되었던 게임은 역시나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겠고요. 하지만 게임 자체는 포함되어 있는 게 중국어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글자로 표시가 되고 있는지 읽어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자, 어린 시절 즐겁게 했던 도스 게임들 중에서 한글 패치가 된 게임들도 잘 플레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기동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운드가 되겠는데요. 내장되어 있는 칩 자체는 OPL3 지원 칩이긴 하지만, 일부 게임들에서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스 게임 중에서 사운드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게임도 있고, 일부는 이제 출력이 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신 게임들을 잘 알아보신 뒤에 한번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자체는 이제 와이드 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서 화질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한 편이 되겠고요. 상세하게 봤을 때에는 글자 같은 경우도 뭐 전혀 문제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즐겁게 했던 게임이죠. 이제 남북전쟁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6에서는 충분히 돌아가도 남은 그런 하이스펙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동작하고 사운드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땅따먹기에 가까운 게임이죠. 이 포탄이 날아오는 장면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동 전투를 했더니 제가 졌네요. 자, 이번엔 직접 전투를 할수 있는 모드가 되겠는데 현재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점령지를 이렇게 뺏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이 구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우 폭탄이 벌써 죽었네요.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패배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점령지를 빼앗아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빠른 속도로 이렇게 플레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스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죠. 프린세스 메이커 2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2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내장되어 있는 OPL3 칩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없더라도 일단 키보드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하는 데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외장 커넥터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사용해 볼 텐데요.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모스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드밴스 시모스 셋업에 들어가서 마우스 서포트란 부분이 디스에이블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에이블된 부분을 변경을 해서 이네이블로 변경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마우스가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10번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이제 마우스가 동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에 들어가서 마우스도 한번 조작을 해보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가 구동이 되었고 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가 동작을 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도스 환경이 아닌 윈도우 환경을 사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외장 마우스를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에는 야마하 FPL3 칩이 달려있기 때문에 미디 사운드를 확인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장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하나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미디 사운드가 제대로 들리고 있죠? 약간 스피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 듯한 느낌은 되지만 정상적으로 사운드가 플레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액세서리 게임들도 있는데 뭐 카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뢰찾기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자, 리블레토에서는 제가 설치하지 못했던 지뢰찾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벌써 터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뢰찾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게 되면 컬러 설정은 16컬러와 그리고 256컬러 두 개의 컬러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해상도는 64048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CPU 자체가 386 CPU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95로 돌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저사양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95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었고요. 윈도우 95때 제가 즐겨했던 게임이었던 이제 스쿨드의 버그테치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도 거의 사실상 구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게 구동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죠. 자, 동작 테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내부에 어떤 구조로 어떤 칩이 구성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었고요. 일단 뭐 보이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상단 부분에는 이제 ID카드, 하드디스크 대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비디오 램처럼 보이고요. 왼쪽 부분은 비디오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야마하 칩이 있게 되는데 자,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자, 아마 OPL-YMF-262M 이라고 되어있는데 OPL-3 사운드를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텔 칩을 사용했다고 적혀져 있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인텔 칩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DMNMP에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386SX 호환 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이 이렇게 8메가 되겠고 사용이 되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진 않는데 설명서상에서는 24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면 부분도 드러내 볼까 하는데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잘 꺼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조심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서 메인 칩 같은 게 두 하단 부분에 있었고 자, 이 부분에는 하드디스크를 대용을 사용할 수 있는 USB 컨트롤러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LCD가 있고 LCD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보드가 필요한데요.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키보드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와 그리고 LCD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커스터마된 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에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386 CPU를 사용하고 있는 핸드 386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핸드 386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장점으로서는 무게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386 PC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그런 PC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손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컴팩트하게 진화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장점은 OPL 사운드가 되겠는데요. 내부에 포함되는 야마하 칩으로 이용을 해서 OPL3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내장된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스브이 환경에서 게임을 구동했을 때에는 패드로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내장 키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스 환경 내에서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디스플레이겠습니다. 와이드 액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에 플레이했던 4:3 비율의 그런 게임들은 옆으로 조금 늘어난 모습의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시야 각도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단선에서는 조금 밝은 화면 그리고 하단에서는 상당히 어두운 화면을 보여주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봐도 바로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볼륨 노브가 없게 되겠는데요. 일정한 사운드, 동일한 사운드 크기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운드를 끄고 키고 하는 그런 펑션 키는 존재하고 있겠지만 볼륨 노브가 있었다면 조금 더 편리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마우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리브레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마우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라든지 어떤 조작이라든지 문제가 없었는데요. 핸드 386에서는 별도의 커넥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일부 마우스가 필요한 게임과 기능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점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플레이타임이 상당히 그런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요. 인베드 CPU가 저전력을 동작하더라도 PC 자체를 구동하기는 역부족한 그런 배터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실제 386 머신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혹심해서 이 핸드 386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게임을 즐기거나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리브레토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